고랑검 쓰고. 자 위쪽에서 내려온 챔피언 자크가 막혀주네요. 야 좋아요. 누누공 좋아요. 누누공 좋아요. 자크와 누누가 지금 붙차지. 야 자크 위에 막혔어. 자크 위에 막혔어요. 확실하게. 자 피드 전멸 제이스 빠지고 피드 잡아내는 전멸 대박. EQ 제이스 자 가속 관문 꽝 메인 앞전멸 전멸입니다. 전멸사. 자 이지열과 녹턴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지열은 뭐 도망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 이거 바로는 가나요? 가능하죠. 자크 야! 누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용 LG 아니고요 바론이에요. 베인 누누가 있기 때문에 이야 녹턴이 궁이 없기 때문에 풀 전멸 덕분에 녹턴이 지금 이게 말은 돼요 말은 돼요. 녹턴이 지금 스티라의 여건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도 이지를 포킹으로 자 이지 Q 잘 피해가면서 남미가 독점을 맡아 하고요. 먹었어요. 치우고 치우고 멤버 소사 제이스 혼자 남자 일단은 그나마 한 명 잡았어. 그나마 한 명 정조준 2초 어, 네. 정조준 자 1초 땡 날아가죠 정조준. 아 자크 자크 잡히죠. 자크 잡힙니다. 잡히죠 잡히죠. 자크까지 잡혀요. 아 바로는 골드일 뿐. 결과적으로 3명 잡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러고 죽어요. 미드 1차 죽고요. 드래곤도 먹죠. 이게 되게 아니죠 이러면 손해가 꽤 크죠 이거는. 네. 챔피언 3명 잡혔고 미드 1차 밀리고 블루 주고 그 문화 선택은 미드 타워를 미는 거였는데 너무 기분 냈어요. 누누도 위험합니다. 이거 누누 죽어요. 누누 죽어요. 누누 죽어요. 누누 죽어요 이거. 도발 자 뒤쪽에 그리고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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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 나옵니다. 챔궁 베인 스펠 없어요. 자 누누가 그래도 베인 세요 베인 세요. 아 피덴스티 앞으로 무비가 오 야 야구 근데 짧게 크로스기 도발 막 자 야 제이스 베인 세요. 베인 바론 타고 있어요. 바론 버프 있어요. 베인 베인 있어요. 베인 있어요. 자 일단 살아 들어갑니다. 그래도 누누 하나 주고 녹턴 피를 잡네요. 타이밍에 바론 버프면은 코어 탱급이에요. 딜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세게 들어가고 있죠 지금. 눈에 띕니다. 다 밀고요. 어 그리고 많이 살았어. 이러고 드래곤 주도권을 오히려 LG가 어 이러면 결과적으로 아 이거 밀지 말고 드래곤을 가는 게 지금은 네 안전한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자, 아 그럼 재미없죠. 아 드래곤은 네 저희는 재밌습니다만 드래곤 아. 가는 게 네 그렇죠. 일단 집으로 들어갑니다. 드래곤 갑니다. 네 드래곤 너무 긁어서 따라가죠. 아, 그렇죠. 바로는 드래곤 가져갔기 때문에 이러면 네 3명 죽어도 아까 미드에서 또 2명 잡았고 네. 야 이게 챔스에서 떨어진 팀도 NAB에 오니까 NAB의 재미 바로 또 현지죠. 현지화 아, 되면서 이미 그 현지화라는 게 챔스에서 한번 맞췄죠. IM과 이장 네, 챔스에서의 그 명경기도 LG 대 MVP였죠. LG의 이 팀과의 경기 궁으로 제이스 한번 잡아내고 이제 정조준으로 야 진짜 멋있었어요. 3명 같은... 맞췄으면 대박이었죠. 와, 베인이 굴렀어요. 그나마 굴렸어요. 베인을 네. 안 맞았던 게 아 그런데 그 사이에 자크가 카소스를 예 카소스가 블루 먹던 것을 뒤를 쳐서 자크 잡고 그 말은 이제 블루 뺏겼고요. 바텀 2차 베인이 이거... 베인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요. 바로 빨 제대로 봤는데요 지금. 글로벌 골드 역전됐습니다. 글로벌 골드 역전됐어요. 바로 빨 제대로 받고 있어요 지금 베인이. 자 얼굴 나왔습니다. 얼굴 나왔어요. 이런 들어가기 기다섰죠. 블루도 있어요 지금. 뒤로 빠집니다. 이득 탑 왔어요. 탑 1차는 지금 미니언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금방 밀릴 것 같고요. 야 경기가 진짜 묘하게 흘러가네요. 바로 이 빌드가 스피서 선수가 썼던 똑같은 빌드죠. 네 연원생략 빌드. 네 지속력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빌드입니다. 베인텐 궁금해지는데요 키를 본인이 먹은 건 아니다 보니까 아 네, 바로 유령공이 준비하네요. 자 베인이 힘을 냈으면 이제는 제이스가 무라마나를 띄우고 힘을 내셔야 됐죠. 제이스와 베인의 공동전선 트페와 아니 그 쉔과 녹턴을 녹이기 정말 좋은 공동전선이 됐어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쉔 녹턴이 사실 템이 더 나와야 붙어서 베인이 됐든 제이스가 됐든 제이스 아까 그러니까 베인이 됐든 제이스가 됐든 압박을 줄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탱키함이 안 됩니다. 특히 녹턴이 아이템 좀 부실하죠. 네, 군단의 문파 있긴 합니다만은 그 중간에 뭔가 영향이 좀 약간 주문 모으면 한 번만 빼놓고 거기에 선고 들어가면 사실은 그 콤보도 이제 무용지물 되는 거고요. 네. 사실 그 주문 모으면 또 그 제이스의 하늘러 스킬로 쉽게 뺄 수 있고요. 네. 자 이거 밀어냅니다.
아예 그리고 앞서가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갑니다. 네. 역전 되었고요. 제이스 무라마나가 뜨는 게 일단 좀 시급합니다. 제이스 잘 컸어요. 어쨌든 이거죠 벤시. 자 카서스가 그래도 대차 대포까지 나와줬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누누와 나미 역할이겠죠. 누누와 나미가 스킬 연계를 통해 카서스가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 한 번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쉔노턴이 파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누누나미가 그 중간 허리라인만 끊어서 카서스까지만 진입 못하게 하면은 제이스 베인 화력으로 정리 가능하거든요. 자, 됐어요. 제이스 잘 빠졌어요. 잘 빠졌어요. 제이스 잘 빠졌어요. 이런 자크가 베인 올라가고 누누 포지션 좋아요. 베인 도착하죠. 제이스 죽었어요. 제이스 녹이고 죽었어요. 카서스가 바꿨어요. 진홍고 이러면 베인 좀 힘 받거든요. 베인 도발 빠지는 것만 보면 되죠. 네, 베인 좀 힘 받아요 이러면. 아, 도발! 야, 누가 잘 들어왔어요. 이야, 베인! 쉔 뒷점 뺐었어요. 베인 못 버틴다고 판단하고. 자, 근데 이지가, 이지리얼. 이지가 베인을 봐요. 성공. 자, 자 일어나. 자크, 자크. 이야, 베인 도비 좋아요. 바이올렛 에리. 3명이요. 자크, 자크, 자크. 이야, 그 와중에 남이 잡고 빠집니다, 그래도. 야, 데프트와 바이올렛. 와, 그 와중에 제이스가 물리는 와중에 카라스가 같이 죽은 것도 대박이었죠? 그쵸. 그래도 이즈리얼이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닌가? 네네네. 자크 들이대고 누누 들이대고 있는데 이즈리얼 비전 이동으로 피하면서 네. 그래도 그 와중에 또 딜을 넣었습니다. 꾸역꾸요. 이거 베인 아쿠르게 하고 싶은 사이즈예요. 자, 그리고 그건 있어요. 베인 지금까지 킬을 못 먹었는데 방금은 킬을 좀 먹었습니다. 3킬 먹었죠, 한 방에? 네. 이러면 이제 얼건도 나왔겠다. 제이스가 일단은 위쪽으로 너무 잘 빠졌고요. 네, 한 번씩은 잘 벌었어요. 오, 부킹. 그 도발을 한번 자크가 끌어주면서 네네. 여기 잘 파고 들었는데 볼의 감옥으로 떠넣고 이게 탈진 걸린 상태에서 저 딜을 뽑아 넣었다는 거. 누누 국미치야 너무 좋았네요. 꽝. 여기서 왔습니다만 자크 한번 얻어 그래서 피들이 사실은 스킬을 써서 공포 침묵이 어디나 한번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크가 지금 이즈리얼을 물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즈리얼 일단 자크 네. 쳐서 패시브 뺐고 네. 와 베인 무빙이 여기서 베인 무빙과 그 어그로 분배 잘 보시면 자크가 패시브 네. 빠지자마자 나미가 들어가요. 나미가 자기를 때리다 이거죠. 저 그리고 신비한 화살 한 대라도 어떻게든 대신 맞아주는 움직임.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자크가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킬 마무리. 네 이거 진짜 아수라 베인 아수라 룰루 선수가 굉장히 좋은 어그로 분배로 자크 부활 시간을 잘 보았습니다. 자 카서스는 쓸데없이 큰 지팡이 하나. 이즈리얼은 최후의 속삭임을 준비하는 것 같죠. 벤 순장식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 이지들 빌드는 여신의 눈물 기반으로 한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성장 기대치는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약간 당겨쓰나 빌드입니다 저게 지금. 지금은 센 건 맞는데 마나 관리라든지 나중에 마라문의 딜을 포기한다는 걸 분명히 아실 수밖에 없죠. 노턴 넘어오는데 이미 시작할 생각인가요? 지금 들어가면은 카서스가 전멸이 없어서 네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갈 때. 네, 그런 일이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쉔녹턴이 붙는 걸로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카서스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네 그걸 막아주는 게 나미와 누누의 역할이고요. 누누 앞쪽에 위치 베인 잘 컸는데 누누도 있습니다. 네 자 들어갔어요. 야, 천둥강타 대박이었어 방금. 그리고 누누가 옆에서 자크가 잘 들어갔어요. 베인이 자 베인 베인 잘 살았어요. 베인 살았어요. 신났어요. 베인 잘 살았어요. 자 진홍 자 이 타이밍 잘 넘기면 자크 잡고요. 킹 맞았네요. 카서스 트리플 킹. 총 쓰는 카서스 이번에는 카서스가 상대 진영으로 잘 파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이스가 진짜 잘 밀었거든요. 누누 아 그 쉔녹턴 쪽을 네. 근데 문제는 앞 어찌됐든 앞에서 쉔녹턴이 잘 버티는 가운데 카서스 딜까지 폭딜로 들어오는 거는 엘지엠 버티지 못했습니다. 바로 온 베인 정글준으로 미리 체크했고요. 베인 자 근데 카서스 없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죠. 제이스 포킹 오래 걸려요. 자 근데 베인 잡을 수 있다면 무라마나 무라마나 딜 이지가 많아 없어요. 실패 이지가 많아 없습니다. 이거 자 가속 한번 키고
도발 무서워서 네, 들어간 거죠? 도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도발 무서워가지고. 자, 카서스가 없는 가운데. 아, 근데 이런 주도권사 또 네, 넘어갔죠. 자, 글로벌 골드는 1000골드 차이.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갑니다. 역발원. 카서스 지금 진흥곡 없고요. 네, 진흥곡 없어요. 녹턴도 지금 궁극기 없고요. 이거 죽겠는데요. 이거 스틸 아니면은 답이 없습니다. 최대한 근데 됩니다. 스틸도 누누라서 이게 또 어렵죠. 와, 잘 맞추고요. 누누라서 이게 먹었어요. 물감 오, 대박, 대박. 자크 이어지고요. 자크 옵니다. 자크 전면 없어요. 어, 누누 앞 전면. 아, 자크 네. 사인 안 맞았네요. 아, 정전주 전면 없었는데. 나 피하고. 전면 이제 왔네 자크. 바로 두 번째 바론 내줍니다. 와, 베린딜. 자, 그러기. 베인 신났어. 자, 비드공. 지능 공겠다. 비드공. 아, 제이스 잘했다. 제이스 몰랐어. 제이스 몰랐어. 제이스 보낸 게 대박. 네. 자, 제니 베인 마크 잘해줬고요. 잘 먹었어요. 이득 많이 봅니다. 이득 많이 봅니다. 그 아직 피드 전사. 어, 자, 와, 그거 안에서 자크 이시였어요. 물의 감옥 대박. 자크 이시가 잡는 거. 비드공 잡니다. 아니 안에서 어떻게 잡았어 자크 이시를? 자크 누누가 죽었어요. 정상인데 이즈리얼을. 아니 근데 자크가 왜냐면 이즈리얼 피바락이라서 안 죽어야 되거든요 이즈리얼이. 그냥 이즈리얼이 스캔 풀기를 다 맞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제이스 포킹까지 더해서. 근데 이런 그림 때문에 저희가 제이스 피가 안 좋다고 말씀드린 건데. 야 그런 거 상관없이 자크가. 아 경기가 묘하게 조금씩 조금씩 아이언 쪽으로. 5천 골드 납니다. 아까 1000 골드였던 것이 순식간에 5천 골드까지 벌어졌어요. 퍼플이야 그런 걸까요? 네. 야. 와, 파라오 선수가 어떤 집중력을 보인 건지 모르겠는데. 원딜이 제일 짜증나는 플레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겠죠? 아, 그렇겠죠. 그리고 방금 인식에 당하기 전에 베인이 선구로 쓰는 과정에서 이지를 그 비정이 되어 빠졌어요. 네. 네. 그건 좀 있겠네요. 어, 제이스 선사. 이건 좀 변수를 줄여주는 좋은 선택이 됩니다. 베인이 라위가 나왔어요. 쉔 못 버팁니다 이제. 베인 아, 아파요. 턴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사이즈인데 이거는. 베인 5킬 노데스 6어십니다. 이게 어떤 그림 나오냐면 녹턴이 들어가요. 공포를 꽂고 공포를 풀면 전멸로 나와야 돼요 녹턴이. 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나옵니다. 최악은 공포 터질 때 녹턴이 같이 죽는 거. 그렇죠. 그 시간을 못 버텨가지고. 제이스가 같이 때린다면 그마저도 안 되겠죠. 네, 이지를 몸 더 살려야 됩니다. 이지를 아이템 좀 멈췄죠 지금? 네, 성장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후 속삭임 가려고 곡괭이 가니까 꽤나 됐거든요. 그냥 단점을 보고 딜 테면 피바라기 말고 없어요 지금은. 어쨌든 얼어붙은 것에서 방어력과 유틸리티를 올려주는 아이템이니까요. 어, 제이스가 그래도 펌피아메터 맞은 다음에 빠진 체력이 좀 크네요. 곡괭이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제이스 포킹 한 번만 피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쿨이 좀 길기 때문에. 자, 미드 압박. 자, 이지가 포킹 맞았죠. 목지는 빠집니다. 자, 바로 버프 있어요. 베인이 수은장 시키가 있어서 무빙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 자, 그리고 제이스와 베인 둘 다 전멸 맞고요. 자, 카서스도 전멸이 있습니다만 이 두 명이 있는 것과 좀 다르거든요. 교환 쳐 소총 발사 계속 압박합니다. 도발 근데 지금 자크밖에 안 맞았어요. 자크밖에 도발 안 맞았어요. 베일 쉔 버티고 아 이거 더 들어가기 힘들어요. 네 이거는 잘 막았어요. 잘 막았습니다. 근데 바텀 웨이브 몰려오거든요. 바텀 2차까지 바텀 아 2차 없네요. 이거 맵장 끝내고 네, 다시 필요 없죠 IM은. 네 맵장은 다시 하고 다음 2등은 노리면 됩니다. 레드 버프 챙기는 베인. 위기를 잘 넘겼네요.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베인은. 네. 베인이 아니라 이즈리얼. 이즈리얼. 카서스는 잘 성장하긴 했는데 본인이 뛰어놀만한 그런 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공원지판 정도 나와야 이제 와 말도 안 되는 딜이다라는 느낌이 그래도 들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세긴 합니다만.
개체는 난두인. 네. 그래서 난두인이 큰 기대를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자, 5천 골드 차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바론봉 끝나는 타이밍에 일단 뒤로 빠진 모습. 하지만 여전히 불리한 쪽은 MVP 블루입니다. 이즈가 약해요. 셌었지만 약해졌어요. 이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네. 땡겨 쓴 아이템의 말로아가 되겠죠. 연장형 먹고. 아, 근데 이 와드 남아 있는데. 누누가 란드인도 나왔고요. 누누 탱키함이 지금 너무. 누누 저 쉔보다 더 단단한 것 같죠. 굉장히 잘해줘요. 한타 기여도 자체도 오히려 녹턴보다 누누가 더 잘하는 것 같죠. 한타를. 저렇게 템이 나와 보니까 누누가 적진형으로 맘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까부터 볼게요. 승타 유혹. 깔끔하게 피해주고요. 아, 누누 좀 부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프리하게 지금 들어갈 만한 템이죠. 지금 보니까. 자, 부탑 하나 사이에 두고 대치 중. 쉔은 스킬 푸시하고 있고요. 자, 헤일, 헤일, 헤일 좋아요, 헤일 좋아요, 헤일 좋아요, 헤일 좋아요. 카서스가 붙어야 되는데요. 누누 위치 보세요, 누누. 헤일 아래로 빠져. 야, 누누 대박이고요. 헤일은 죽겠죠, 지금 없으면. 네. 자, 진홍공! 이거 제이스가 좀 중요한데요? 더블킬! 베인 남이 전사! 아리스가 맞습니다. 네, 이거는 카서스가 베인이 카서스에 붙어주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는 네. 다이브가 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이지만 제이스 위치가 조금 아쉬운. 네. 너무 멀리 있었죠, 제이스가. 위치가 갈렸죠? 파고든 베인에 비해서. 네. 자, 이즈 리얼킬 가져가면서 이즈 라위 좀 더 잘 가져갈 수 있는 구두를 완성을 시켰고, 곡괭이 하나 더 가고요. 무한의 대검인 것 같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일을 먼저 쓰고. 네. 잘 그렇게 써요. 네, 베인이 먼저 이제 이거 대놓고 카스에 가는데. 네. 키들도 대놓고 공 쓰고요. 제이스가 위쪽에서 약간 헤맸죠? 타워를 때리다가 말이다. 네. 제이스 지금 움직임 보시면 제이스가 별로 이렇게 하는 게 없는 한타가 되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바로 갑니다. 야, 역으로 MVP 블루가 그동안 바로 다 뺏겼어요. 두 번이나 뺏겼어요. 아, 딜이 진짜 블루인데 진짜 약하네요. 네. 이게 카서스가 없어서. 없어서. 네. 그 먹긴 먹겠습니다만 정조준까지 쓰고 빠른 공속을 통해서 자체 드디어 드래곤 가져갑니다. 네. 18대 18. 거의 동점이에요. 글로벌 월드 2000이면 사실 크게 의미 없습니다. 네. 바로 가져가는 데 성공했고요. 카서 블루. 블루 가져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LGIM이 뭐 알겠죠? 와드로 다 체크가 됐기 때문에. 네. 상대가 바론을 가져간 것을 알고 있었겠고, 방금 저 한타가 본인이 약간 무리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의 한타를 좀 더 견고하게 해야 돼요. 이기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글로벌 골드도 고작 3,000 골드예요. 아, 쉔은 가시가 뭘? 철저하게 쉔은 베인만 막할 생각인 것 같죠. 뒤로 갈수록 카서스가 좀 부담이 되겠는데요? 네, 카서스 병원식 파이터가 나왔고, 마지막 코어 템 나오기 전까지 존야 하겠죠, 마지막 템은. 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사실 딜도 어마어마한데. 네. 저희 아직 코어템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탑타워는 자크 막아주고요. 포킹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아요, 이제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MVP 블루도 누누의 궁극기 때문에 다이브하기도 쉽지 않은 조합이거든요. 자크의 존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쉽게 이득볼만한 사이즈 잘 안나옵니다. 이지리얼! 오불가목!
자, 다 뺐어요 지금. 다 뺐어요. 우와, 그 데미지가 카소스 데미지. 어, 좀 이상하네요 데미지. 남이 근데? 죽을 뻔했어요. 뭐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 뭐죠? 이거 한 대 제대로 큐라도 한 대 맞았으면 남이 전사하는 거였죠 그냥. 네. 좀 어이가 없네요 보니까. 어, 밀 우리 좀 밀 테니까 내 집에 갔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만두인 일단 살았어요. 선생님은 자, 내 첸이 탑인데 베인이 탑갑니다. 어, 이러면 솔킬은 노려볼만 한데. 근데 베인이... 가시가봇 어쨌든 있고 란두인도 있고 탑 한번 볼까요 탑? 네. 아, 쫓아내는 아, 데까지. 네네. 그래도 오래 버티네요 첸이. 쉽지는 않죠 솔킬이 되긴 되겠지만. 정조준 어, 이거 아이언 잘 버티는데 바로는 있는데. 어, 방금 그렇게 지는 걸 써놓고도 못 밀었습니다. 네,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이러다가 바로 딱 끝나고 꽝 하고 부딪히면은 진영 없는 카나스. 어, 탑이 차가나요? 아까 녹턴이 불 끄고 카나스가 진흥곡 쓴 거는 뭐 빠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데프트 선수가 순간적으로 남이 솔킬 노릴로 앞으로 파고들었었거든요. 그때 누나한테 물려서 위험해서 쓴 게 맞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추가적인 타워이득 같은 걸로 이어지지가 못했고 MVP 별로 입장에서 아쉬운 타이밍이 나와버렸죠. 잘 성장한 40% 카노스 CS 340개. 베인도 CS 잘 먹고 잘 컸어요. 어, 베인이 무한회담 안 가고 피바나이 네. 가는 건 저거 이제 그 지속딜에서 좀 버티고자 흡혈로. 네, 지속은 맞은 다음에 좀 뭐라도 때려가지고 체력을 채워보자.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카노스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즈리얼도 좀 돈을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곡괭이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네. 그리고 피들스틱은 지팡이. 피들스틱은 연자 영야. 네, 클라스 주냐 준비하네요. 클라스 주냐 준비 지팡이. 대치 상황 이거 한 번에 역제기까지 쭉 밀릴 수 있는 그런 딜이 나오거든요. 40분이 지나가서. 네. 자신들의 본진 근처에서 쌌다가 싸웠다가 한타 지면은 집니다 거기서 바로 지금. 그렇죠. 어디서 싸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 진흥국 데미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들어오다 보니까 함부로 못 싸워주죠 지금은. 진흥국 돌아왔어요. 정조준 진흥국 긁히면 그냥 죽거나 집가거나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일 수준이에요. 자. 다음 바론까지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고요. 어, 이거 스틸하려고 보고 있어요. 당겨서 먹죠. 시야 좋습니다. 시야 MVP 블루가 좋아요. 어? 어? 아, 네. 네, 서버 업저버로. 네, 저희 업저버 쪽 잠시 회선 문제가 발생한 것 같네요. 네. 옵저버 쪽에 약간의 버그가 있는 것 같죠? 네. 다시 한번 저희가 경기는 속행이 되고 있고 경기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현장에 심판들이 저희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대회 진행에는 아무런 네. 문제가 없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께 정확한 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은 대치 상황 그리고 네. 누가 이길지는 뭐 한타를 해봐야 가봐야 되는 네. 객관적으로도 일단 뭐 이쪽은 베인 네. 저쪽은 카서스 명확한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외적인 문제로 경기가 잠시 볼 수 없는 상황 경기는 지금 속행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스가 딜 자체는 엄청나게 그 폭발적인 반면에 조냐를 늦게 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카서스 점사를 해서 카서스를 녹여놓고 베인이 흡혈을 통해서 그때 나간 어떤 체력을 좀 수급하는 형태가 되면 이거는 베인이 싹 쓸어담을 수도 있는 구도거든요. 그렇죠. 한타는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스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아이고, 클라이언트 문제로. 네. 깜짝깜짝 놀랐네 오늘. 네네네. 다시 한번 저희가 네. 바로 준비되는 대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또 서로 있는 대치 국면이 되면 여러분께서 약간 루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네. 이런 또 중간에
또 깜짝 서프라이즈를. 네. 그럼요. 아, 깜짝 놀랐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 확 집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가 승리를 가져갈지 아직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양 팀 모두 잘 성장한 캐릭터들도 있고 글로벌 구도 차이도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0분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고 LGIM 1팀과 MVP로 정말 계속해서 치고받고 난타전 끝에 40분까지 넘어가는 시간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경기가 더욱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는데 양팀이 1경기부터 일단은 뭐 엄청 굉장히 치열하게. 네. 보통 뭐 오늘 1매치 같은 경우에도 1경기만큼은 팀 MB가 좀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그런 구도가 나왔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은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핵심은 이제 제이스가 탱커라인 녹이고 카더스가 죽을 시간 동안 베인이 만피를 유지하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준 선수가 잘 파고들어서 베인은 마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안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은 베인이 녹으면 나머지 제이스가 해줘야 되고 제이스가 녹으면 베인이 해주는 이런 그림이 좀 나와줘야지 IM은 할만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카더스가 지금은 뭐 딜이 엄청나긴 합니다만은 존여의 모래시계까지 나온다면 더욱더 뭔가 한타 구도가 크게 판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카더스를 1.4를 제이스가 됐든 베인이 됐든 하려면은 그 순간 장판에 노출이 되는데 그때 조냐 때문에 1, 2초 빠지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그렇죠. 그 타이밍까지 어떻게 버틸 거냐 뭐 MVP 분리장에서는 그게 필요하겠네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아직까지 뭐 경기가 진행 중이겠습니다만. 네. 뭐 최악의 그림은 이제 공포를 맞고 제이스가 녹는. 네. 최악의 그림이죠. 자 이승이었고요. 근데 녹턴이 좀 먼저 들어와서 쉔이 늦게 왔죠? 자크가 저를 잘 잡았죠? 독전이 녹았죠? 자 그럼 카우스 앞으로 자 못나 자 베인 무빙 좋아요 핀을 먹고 베인이 다 쓸어놨죠? 이야 이거 베인 살아갈 것 같은데요 진원곡 진원곡 나 야 타워를 지키겠다고 약간 달았어요. 엇박자로 와버려가지고 이거 결과적으로 베인의 피바라 선택 너무 좋죠? 피차는 거 보세요 베인 아 타워를 그냥 아예 포기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네. 2차 포탑을 막는 어떤 그런 플레이 와중에 약간 좀 진영 쪽에서 아 정조주 들어갔지만 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상황 기적의 방어가 가능할 것인지 도발 잘 긁으면 다 체력이 없고 아 도발이 빗났어요 네. 근데 이지들 자 이제 비전 빠졌고 베인이 흡혈이 됩니다 베인이 흡혈이 됩니다 우와 체력 차는 거 자, 안쪽에 들어 자크 어찌어찌 버티고 있어요 오 데프트 오 데프트 타워으로 데프트! 데프트! 와! 이야! 이거 막았어 드리블 킬러! 자크나무 코드라! 아 자크는 살아도갑니다 우와! 포탑은 뭐 뚫리긴 했습니다만 네! 이즈리얼의 포킹을 통해서 그래도 막아냈습니다 바론도 나와있어요 이야 2차에서 손을 많이 보나 싶었는데 억제기 지키고 기러면은 더 먹고요. 이즈리가 무한의 대검 나오겠는데요? 바론도 가져가죠. 바론 갑니다. 자, 피드스틱과 녹턴을 이용해서 이건 공짜 바론이죠, 거의. 그리고 또 되게 큰 게 뭐냐면은 그 한 번 한타가 꽉 붙고 나서 이즈리를 이렇게 잡은 거기 때문에 다음 궁들이 그 돌아오는 타이밍까지 시간도 함께 벌린 거거든요. 바론 가져갔고요. 제이스 수호천사가 빠졌고 이렇게 궁이 돌아오는 거면 다음한테 당연히 MVP 블리자에서 할만해지죠 자 이런 무한의 대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즈리얼 카서스도 조금 있으면 존야의 모래시계 나오고요 녹턴도 어쨌든 글로벌 골드를 많이 수급하면서 템이 좀 더 탱키해질 수가 있겠고 네, 네. 드래곤까지 글로벌 골드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네 45분 넘어가는데 1000골드 뭐 차이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죠? 무한의 대검 나왔어요, 이즈리얼. 이즈리얼 무한의 대검에 음전자 망토 하나 추가했습니다. 베인은 풀템. 헬멧의 10m까지 올렸죠. 베인 풀템. 그 제이스 전멸 지금 없습니다. 야, 자크도 벤시 장막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이스가 물리면 답이 없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수호천사 없고, 전멸도 없고요. 물리면 그냥 사라지겠죠, 지금은? 황폐야 두 번 맞고 진흥공 맞으면 죽을 체력이에요 카서스도 풀템이에요 존야의 모래시계 나왔습니다 카서스는 말 그대로 풀템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진짜 한방 싸움이거든요 네
바론 버프가 있는 쪽은 MVP 블루. 네. 아 이게 맵 장악 싸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피드스틱이 맵 장악 끝내고 공포 한 번만 자유롭게 걸는 타이밍이 오면은 게임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이스라면 사실은 베스트. 어? 자 피드. 자 그 아 부담돼요. 피드가 때린다는 말은 곧 공포 사고에 들어온다는 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버피 이 정도면 맞을만 하고요. 예언자의 영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슈렐리아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야 자체는 네 지금은 예언자의 영향 먹고 김현정 캐스터 말씀대로 시야 장악을 해야죠. 그래서 나미가 네. 지금 예언자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어이없이 이즈리얼이 죽었던 그 교전을 되짚어봐도 자크는 저렇게 템을 가도 딜이 되는 챔프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되죠. 버킹 버킹은 긁어놓고요. 나미 한 번만 긁었고요. 자, 이제 제이스는 블루 수급 합니다. 제이스가 몰락하는 거 저거는 생존용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이거 바로 버프 믿고 몸 대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거 볼만합니다. 아, 녹턴이 좀 멀어요. 아, 지금 녹턴 빨리 가야죠. 벽 좋아요. 자, 밀었습니다. 그리고 녹턴이 바텀 푸시에 놨고요. 아, 근데 이게 예언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막 부시 돌아다니는 거다 보니까는 FB블루도 좀 조심해야죠. 네,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LGIM이 딱 망하지 않은 정도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시야가 다 보이니까요. 바텀에 벤이 있다는 거 체크했다면 탑 라인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작전을 순회 공연 탑쪽 두들기겠다는 거죠. 베인도 풀템이기 때문에 그냥 풀령이야. 예, 그냥 영양 다 먹고 다녀요. 네, 쿨감 붙어있죠. 별로 안 아픕니다. 포킹은 자체는 자 이거 어떻게 될지. 아 들어가기 부담돼요. 자크가 몸집이 정말 크네요. 오 무서워요. 벤시 들은 거 보세요. 무슨 플라프를 어 급성장 한번 저기 다 해보면 초가스랑 박빙이겠는데요. 그렇죠. 진짜 크네요. 어 그리고 지금 제이스 쏘쳐서 왔어요. 들어왔습니다. 굴 네. 시간 잘 벌었죠. LGIM도 아 이게 진짜 22킬 대 22킬. 네 완전 한타 싸움이라서 아, 제일 중요한 건 카셔스와 피데스틱이거든요. 자 소환 상태 거의 뭐 서포 빼고는 서로 풀템 싸움이죠. 근데 서포트들이 게임을 끝낼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VP 블루도 좀 불안 요소는 있죠. 쉘의 도발이 미스가 난다든가. 네. 카더스가 카더스가 그냥 조녀도 뭐 못 쓰고 녹는다든가. 멀리서 아니면 피들이 공포를 잘 못 넣는다든가. 누누도 가시가 못 나왔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어 지금 갈렸어요? 어? 갈렸어요. 갈렸어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막으러 가요. 막아야죠. 막아야죠. 자 근데 몸으로 밀 수 있죠. 쉔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당장... 마무리해야 돼요.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진영이 안 뒤쪽에서 아. 어 근데 그 진영 자체가 무조건 한타해야 돼. 무조건 한타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한타해야 돼요. 자크가 등에 지금 등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어, 우와 지금 진짜 크네. 헤이 좋아요. 불 꺼놓고 자크 쪽에 붙어있죠. 자 그 제이스가 한번 살 것 같아. 이지를 잡았어. 이지를 잡았어. 베인프리드. 근데 베인도 프리드 있어. 베인프리드예요. 베인프리드예요. 제이스도 남기에요. 베인프리드예요. 따다킹. 베인이 너무 편하게 딜할 수 있는 구도가 완성이 됐었네요. 자크한테 4명 몰렸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들어갈 때 카우스는 오른쪽으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크가 너무 잘 들어갔네요. 네네네. 네 그걸 타고 넘어가야지 카우스가 할 일 끝마치는 건데 거기에 말렸어요 카우스가. 근데 거기다가 자크 넘어오는 건 사실은 와드로 봤었거든요. 네 그 누가 봐도 넘어올 사이즈였고요.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 아 이거는 아 퍼플 팀의 저주인가요 진짜.
시간이 20초, 30초가 돼야 뭐 끝났죠. 주요 챔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 경기 마무리되는 구도입니다. 충분히 한타 할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오더를 한 거였고 해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한타 컨트롤 자체가 AJM이 훨씬 좋았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네. 경기 마무리되면서 LGIM 1팀이 MVP 블루를 잡아내면서 정말 긴 싸움이었습니다. 네네. 네. MVP 블루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정말 블루 퍼플의 저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분명히 해볼만한 싸움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LGIM이 멋진 한타로 승리를 하게 됐고 바이올렛 AD 선수가 중간에 잠깐 무리하는 모습이 오늘 나왔었는데 그 뒤로는 컨디션이 뭐 거의 최고조에 오른 것 같아요. 이 선수 무빙이 예상을 찍었습니다. 그 전 경기에서 채찍임하신 느낌으로 정신 차린 다음에 네. 엄청난 컨트롤 보여주고 뭐 있어요. 데프트 선수의 뭐 기적의 방어 네. 후에 뭐 하드캐리 바로 먹고 네. 거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네. 그 위에 마지막 한타가 좀 아쉬운 결과로 나왔네요. 네. 자, LGIM 1팀이 이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2강 시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